제 소개를 간단히 좀 하고 시작을 할게요. 저는 임병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8번 총 시험을 쳤고요. 한 5에서 6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총 시험을 치르는 그 기간이. 그리고 7번 회외 받았고 마지막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TDPT는 이제 유티카 대학에서 나왔고, 그다음에 뭐 이번에 10월 시험 했고요. 제가 7번째 시험을 치고 나서 8번째 시험을 준비할 때좀 깨달은 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듣고 나면 선생님들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한 좀 방향성이 잡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그 합격한 사람들의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그 카페 있죠? 카페에 나오는 공부법. 그다음에 카페에서 이렇게 해라. 뭐 저렇게 해라. 합격한 사람들은 이렇게 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그 길을 따라가면은 똑같이 합격의 길을 가지 않을까 하는 뭐 당연한 생각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도들을 많이 했는데 계속 뭐 페일만 받았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어쨌든 좀 생각한 게 있어가지고 합격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좀 공유를 하면은 선생님들이 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강의를 진행하게 됐고요. 간단한 제가 겪었던 프로세스를 보면 2015년 7월 달에 처음 시험을 쳤고요. 계속 실패했죠. 처음에는 이렇게 연속으로 제가 시험을 쳤어요. 근데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네네. 다른 분들은 다 들리시죠? 혹시 안 들리시는 분 있으시면, 네. 당연히 얘기를 못 하겠네요. 안 들리니까. 이게 온라인이 약간 이런 점이 좀 많이 안 좋아요. 컴퓨터 때문에 좀안 들리고 하시면은 강의를 못 들으니까. 네, 저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연속으로 치다가 6번 리밋이 있죠. 그래서 6번 리밋이 있어서 연속으로 치다가 또 이제 돈 모아야 돼서 또돈 벌어야 돼서 또 그만, 또 일을 해야 돼서 일을 잡았다가 또 치고, 또 그만뒀다가 또 치고, 또 치고, 뭐또 그만뒀다가 또 치고, 계속 이렇게 경력 단절을 좀 많이 겪었어요. 근데 선생님들도 다 저랑 비슷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좀 진짜 힘들었어요. 그 5, 6년이. 왜냐하면은 이 시험이라는 게뭐 어떤 사람은 전부 다 1년 공부하고 뭐 아니면 뭐 6개월, 3개월 공부하고 됐다는 사람도 있는데, 솔직히 이거는 다 케바케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부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저는 그게 안 됐고 뭐 그래서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제 저처럼 이렇게 너무 힘든 방법,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좀 공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됐었을 것 같아요. 네, 됐었던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어떤 방법이나 길이나 가이드라인만 좀 누군가가 제시해줬다면 이렇게 오래 걸리진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거든요, 저는. 그만큼 좀 합격하고 좀 약간 억울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뭐 누구나 다 어찌 보면은 벽이라는 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 5, 6년의 시간이 정말 좀 힘들었어요. 거의 저한테는 계속 좌절과 실패와 좌절과 실패를 계속 겪고, 또 직장을 잡았다가 직장을 또 관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직장에 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패스를 받았고요. 어떤 방식으로 다들 공부를 하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아마 다이 방법 안에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5, 6년 동안 했던 방법이거든요.
첫 번째로 아이야를 읽고요. 요약하고 반복적으로 읽습니다. 10번, 20번.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서 뭐 저는 10회독 해서 합격했어요. 뭐 이런 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는 뭐 10회독하고 문제 풀고 해서 합격했어요. 뭐 이런 방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좀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회독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험 준비하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제 풀고 오답 정리하는 거. 그리고 레셔널 정리하고. 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방법 모두 다 써봤던 것 같고, 거의 뭐 시중에 나왔던 문제는 다 풀어봤으니까, 뭐, 만 문제 이상은 풀어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솔직히 말해서. 뭐, 데일리 퀘스천도 다 풀어봤고, 그 다음에, 뭐, 사운더스, 뭐, 맥그로힐, 스코어빌더, IR, 최신판 나온 대로 다 풀었던 것 같아요, 저도. 다 풀고 정리하고, 다 풀고 정리하고 해서, 공책만 한이 정도 됐던 것 같거든요. 그걸 다 손으로 적기도 하고, 그림으로 그리기도 했고요. 근데,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는 시험을 자꾸 치다 보니까, 남는 게 뭐냐면, 엄청 많은 양의 자료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값이 이만큼 늘어났어요. 스터디를 제가 엄청 많이 했거든요. 스터디를 10번 넘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정보 공유를 다들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값이 정말 많이 일단 늘어났고요. 쓸데없는 데이터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결국에는 김은혜 선생님은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요? 네. 혹시 컴퓨터 자, 그러면, 네, 김은혜 선생님은 이게 안 들리신다고 하니까, 없으시네요, 또. 네, 계속 시도를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네, 진행을 계속 하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도 시간이 다들 밤 9시고, 내일 또 근무하셔야 되고 할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이제 빨리 진행을, 네, 하는 방향으로 나갈게요, 저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이러한 방식으로 다들 문제를 많이 풀어 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문제 양은 뭐 기본 3,000개에서 네네 기본 3,000개에서 뭐만개 이상까지도 많이 풀어보셨을 것 같고요. 뭐 다섯 번세번 이상 치셨던 분들이라면 뭐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사실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크게 이 문제 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지금 생각하기에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프레젠테이션 화면 다들 보이시죠? 네. 저희가 리서치를 공부하게 되면은 이 릴라이어빌리티하고 발리디티에 대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발리디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시험에서는 특히나 정확도를 말하는 거죠. 정확도. 여기에 꽂으셔야 돼요. 문제. 이거를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문제를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죠. 간단하게 모두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시험에 나오는 걸 공부하시면 이 시험에 합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가 시험에 안 나오는 거를 공부해요. 그래서 점수가 자꾸 떨어집니다. 합격점 밑으로 가요. 합격점 밑으로. 시험에 안 나오는 걸 공부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세요. 저희가 시험에 안 나오는 거 공부하고 있어요. 저희가 공부하는 게 IER 공부하시죠? 스코어빌도 공부하시죠? 매크로일은 저희 나라 사람들은 좀 별로 선호하지 않지만 외국 사람들은 많이 공부해요. 사운더스 공부하시죠? 문제 많이 푸시죠? 근데 이거 아까 전에 제가 그 관역 보여드린 걸로 따지면은 여기는 이제 100점에서 한 60점까지이고요. 여기는 50점 미만이에요. 이 서클 안에 있는 문제를 푸셔야 되거든요. 이 서클 안에 있는 문제는 FSBPT에서밖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 FSBPT에서 MPT를 만들잖아요. 그죠? 간단히 생각해보면 그래요. FSBPT에서 MPT를 만드는데 이 MPT를 만든 걸 바탕으로 IER이라던가 스코어빌더 맥그로힐, 사운더스라는 회사에서 문제를 파생시켜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없는 개념이 자꾸 계속 생기고요. 모르는 거, 처음 보는 거, 자꾸 생깁니다. 근데 실제 시험 가면 안 나와요. 실제 시험 가면 안 나와요. 왜안 나오냐면 얘네들이 만든 거예요, 문제를. 새로 살을 다 붙였어요. 그렇죠. 그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새로운 개념을 계속 만들어요. 계속. 그러니까 문제 양은 1만 개가 넘는데 실제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몇개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도 이거 보고 문제 만들거든요. 얘네들도 FSBPT에서 만든 문제들을 보고 살을 붙여서 문제를 새롭게 다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뭘 공부하냐면은 저희는 다 IER 사운더스, 스코어빌더, 맥그로힐 문제 풀고 있잖아요. 그거 계속 풀고 있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아, 그래, 나 틀렸네? 이거 처음 보는 건데? 멘붕. 나 이거 처음 보는 건데? 레이셔널 다시 공부하고. 계속 공부했는데 계속 처음 보는 거예요. 5년을 공부했는데 처음 보는 게 나와요. 6년 공부했는데 처음 보는 게또 나와요. 근데 실제 시험 치면 어떠세요? 그거 나오세요? IER이나 스코어빌더에서 만든 어려운 문제들 나오나요? 거의 안 나와요. 진짜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FSBPT에서 만든 기본 개념이 나와요. 기본 개념에서 응용을 해서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거죠. 베이직은 FSBPT에서 만든 문제에서 시작해요. 여기서 나온 문제가 레벨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살을 더 붙이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베이직이 나오는 거고요. 베이직에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문장이 되게 길어요. 문장이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컨셉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있다기보다는 기존의 컨셉을 갖다가 문장을 좀더 길게 하거나 어려운 단어를 끼워 넣어서 문제가 조금 어렵게 만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는 어떤 그런 새로운 개념들은 다 소용이 없는 거죠. 말 그대로.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 공부하고 있어봐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거 공부했던 거예요. 저는 몇 년 동안. 이거를 공부해야 되는데. 딴거 공부하니까 당연히 합격점이 나올 수가 없겠죠. 공부 양은 많고 아는 건 많아요. 스터디하면 다 알아요. 스터디하면 막 설명 계속해요. 막. 근데 그 사람들도 똑같은 거 공부하니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처음 보는 레이셔널을 저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FSBPT에서 나온 건 아니죠. 다음은 이제 어떻게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책한 권을 무조건 선점하셔야 됩니다. 네. 책한 권을 선점하세요. IER이든 스코어빌더든 매크로힐이든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선점하시고요. 가장 많이 보는 건 IER이죠. IER, 저는 그냥 IER을 제일 추천해요. 왜냐하면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선별하기가 좋아요.
근데 스코어 빌더는 정보가 단축돼 있어요. 그래서 정보를 없는 정보도 많기 때문에 스코어 빌더에 그 정보를 다시 적어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없는 정보를 다시 끼워 넣는 것보다 있는 정보를 그냥 체크하는 게더 쉽잖아요. 저희가 절대로 라이딩 해가지고 글막 많이 쓰고 이런 방법은 절대 하지 마세요. 시간만 낭비하고, 물론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저희가 하는 공부는 유튜브도 봐야 되고, 그림도 넣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용하시고,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셔서 그냥 담아 놓으세요. 정보를. 토픽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고 담아 놓으시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글을 적고 거기다가 살을 붙이게 되면 너무 오래 걸리고, 공책 만드는 데만 해도 시간이 어마어마해요. 저도 지금 보면, 공책을 한 5권, 6권 만들었고, 이만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소용없어요. 이게 시간만 오래 걸리고, 그림을 넣을 수 없고, 동영상을 넣을 수도 없기 때문에, 물론 공부하시는 방법은 개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이 시험은 이 방법을 권합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하실 거는 책을 한점 하나 무조건 기본서 선택하시고요. 기본서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IR을 선택하셨다면요. 그 다음은, 카테고라이즈라는 걸 하셔야 돼요. 카테고라이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책에다가 쓰셔야 할 것은 뭐냐면, 리스트를 작성하세요. 제목 리스트. 그냥. 제목 리스트. 그러니까, 카디오 베스큘러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카디오베스큘러의 그 아래 목차는 뭐 아나토미나 피지올로지에 대한 게 있겠죠. 그 아래 목차는 뭐 심장이나 뭐 서큘레이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목차를 그냥 공책에다 적으시고요. 목차만 그냥 적으세요. 목차 적으시고, 목차를 적는다는 것은 그 개념에 대한 전체적인 맵을 그리는 거예요. 지도를 그리시는 거예요. 뇌에다가 목차를 그리시면, 목차를 그리시면서 어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목차를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상에 대해서 만약 공부를 하셨잖아요. 아까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화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그 화상의 어떤, 디그리에 대해서 공부하셨겠죠? 그럼 화상 그 디그리의 그 위는 뭘까요? 화상 디그리 위는 그냥 화상이잖아요. 그 화상 아래에 있는 카테고리는 화상의 피지올로지도 있을 것이고, 화상의 인플러메이션 단계나 회복 단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단계를 나누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거를 계속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생각 안 하고 이제 토픽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면 길을 잃어버려요. 그냥. 내가 그래서 이게 지금 뭘 공부하는 건지 모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ABI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ABI에 대해서 아는데, ABI가 도대체 어느 개념에, 어느 카테고리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맵을 그리시고요. 그맵 안에, 아, 내가 지금 이 지도에, 이 정도에서 이거를 공부하고 있구나. 이 카테고리에서 이 토픽을 공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계속 상기시켜 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카테고리만 봐도 그 내용이 떠올라요. 그냥 카테고리만 봐도, 아, 이 카테고리에선 이 토픽이 중요하다라는 게 떠오르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문제만 봐도 이게 뭘 묻는 건지 알 수가 있게 돼요. 나중에 되면은.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카테고리를 이렇게 적으시고요. 그냥 공책에 적으실 건이 상위 카테고리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토픽을 공부하시고, 네. 이런 방법을, 아니, 저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쓰실지, 안 쓰실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단지 저는 이렇게 해서 좀더 이해가 잘 됐다는 거예요. 자, 다음. 네. 지금까지 잘 이해하셨어요?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제가 얘기했던 거 제일 중요합니다. 토픽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지만 여전히 토픽. 시험에 나오는 토픽만 공부하세요. 시험에 나온 토픽은 어디서 있다고 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네. 피트나 리타이어드 버전 피트에서 다 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토픽은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서 고르십시오. 네. 그러면 뭘 공부해야 할지 선별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거 위주로 공부하세요. 그게 60점에서 100점짜리 문제예요. 뭐 다른 거는 50점 이하니까요. 일단 그게 최우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한데요. 너무 깊게 파지 마세요. 네. 그냥 문제 풀 정도만 공부하세요. 너무 깊게 파시면 진짜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 안 나와요. 안 물어봐요. 내가 이거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싶다고 하시면 깊게 파세요. 근데 저는 예전에 계속 떨어지니까 너무 답답해서 그럼 내가 정말 깊게 알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막 그림 그려가지고요. 정말 깊게 공부했거든요. 특히나 저는 뭐 오실레이션 같은 거, 눈 떨림에 대한 거, 그다음에 밸런스 이런 거, 손의 작용에 대해서 되게 깊게 공부도 해봤고 했는데 결국 다안 나옵니다. 다 쓸데없어요. 문제가 물어보는 것만 풀면 돼요. 거기까지만 공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 공부하면 기억도 안 나고 결국에는 어렵고요. 그냥 딱 거기까지만 공부하세요. 시험에 나오는 정도까지만. 절대 깊게 파지 마십시오. 절대. 깊게 파지 말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이게 제가 예전에 그림을 그리면서 공부했던 거거든요. 여기 보면, 잠시만요. 이 파트가 보이시나요? 네. 이게 뭐냐면, 손해에 대한 이해에 관한 거예요. 손해, 미드브레인이나, 그 다음에 뭐, 손해, 뭐, 브레인스팀, 뭐 이런 거요. 진짜, 이런 거막다 그림 그려가지고, 기능 하나하나, 해부학 하나하나 다 짚어서 공부했고, 다 소용없어요. 안 나옵니다, 그냥. 이렇게 공부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걸 어디서 물어보는지 아세요? IER이나 스코어 빌더나 데일리 퀘스천 있죠? 거기선 이거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 풀다가, 야,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 하다 보니까 이제 공부한 거예요, 그냥. 소용없습니다. 깊게 공부하지 마세요. 시험 나오는 딱그 정도까지만 공부하십시오. 거기까지입니다. 이 시험은, 시험에 나오는 공부, 거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이것도 중요합니다. 롱텀 메모리하고 쇼텀 메모리인데요. 이거는 토픽 이해잖아요. 토픽 이해. 이 시험의 핵심은 토픽을 이해하고 있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예요. 이 시험의 핵심은 딱 그겁니다. 얘가 지금 시험을 치는 이 사람이 토픽을 이해하느냐, 토픽 이해하지 못했느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 문제는 암기 문제로 많이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모노필라멘트 아시죠? 모노필라멘트를 제가 5%라고 외웠어요. 5% 그냥. 5%. 5.07은 프로텍티브 센세이션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이게 자주 나오니까요. 모노필라멘트에서 5%가. 이것만 알면 문제를 풀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근데 사실상 아주 슈퍼피셜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시험이 당장 눈앞에 있지 않다면 암기를 굳이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서 토픽을 선정하시고요. 이해를 하시고요. 이해를 하시는데 그림도 넣으시고 동영상도 넣으시고 해서 데이터를 만드세요. 하나의 데이터를 만드시고, 그리고 또 문제를 풀다가 또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그 부분을 또이 데이터에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도를 자꾸 높여가세요. 이해도가 높으면 롱텀 메모리는 계속 남습니다. 제가, 처음에 공부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그때도 이해 위주로 했던 것들은 5년 후에도 좀 남아있어요. 언저리가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한번더 보면 좀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토픽으로 선정한 거의 모든 내용들은 이해가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번디글에 대해서 그냥 암기만 했다. 근데 문제는 이해를 위주로 물어봐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건 물론 슈퍼피셜한 문제들은 1단계의 어떤 난이도의 문제들은 그냥 메모라이징을 요구하는데, 그거는 이제 좀 차후에 시험이 가까워질 때 외워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냥 번디글에 대해서,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이 스페시픽한 거를 그냥 이해를 좀 하시는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도 다시 그 데이터값 모으신 거 있잖아요. 그 모은 거로 다시 돌아오세요. 그러면 다시 이해를 위주로 보시면 아 하고 그냥 넘어가게 돼요. 근데 한번 그냥 간단하게 외웠다가 넘어갔던 것들은 다시 돌아와도 어차피 다 까먹어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무조건 토픽을 선정하시고 그 토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시는 공부를 하시길 바랄게요. 왜냐하면 문제가 그렇게 나와요, 그냥. 이해가 돼야 문제를 풀수 있게끔 나옵니다. 문제 자체가, MBTI가. 그래서 그 다음. 제가 소프트웨어를 하나 추천드릴게요. 저는 이 소프트웨어로 공부했거든요. 에버노트라는 소프트웨어고요. 에버노트에 보시면 여기 제가 최종 정리 자료라고 적혀 있죠? 최종 정리 자료에 이렇게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토픽을 다 넣었어요. 제가 뭐 토픽을 다 넣은 걸 보니까 총뭐 380개인가? 366개네. 여기 있네요. 총 366개의 토픽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제가 그냥 막 넣었어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거. 리콜에 보면은 이 문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다이아프램이냐, 펄스 리프레싱이냐. 어떤 환자의 어떤 상황에서 다이아프램 브레싱을 하느냐, 혹은 펄스 리프레싱을 하느냐. 선택해라. 뭐 이런 문제 나와요. 근데 되게 헷갈리죠. 그거를 이해하고 있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가 결과적으로는 그냥 가르는 거예요. 정답을. 이런 문제는 되게 흔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냥 데이터 값을 다 정리하세요. 여기다가 그림도 넣으시고, 저도 이렇게 막 그림 같은 거 많이 넣잖아요. 영상 같은 거다 넣으시고요. 그래서 자료를 정리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거는 마지막으로 제가 시험 치면서 좀 정답률을 높이는 방법을 좀 배웠는데요. 50문제가 있잖아요. 한 섹션에. 한 섹션에 50문제다. 그러면 모의고사를 풀 때, IR이나 이런 거풀 때, 저는 한 섹션씩 연습을 했는데, 가장 단어가 이렇게 자그만한 거. 그러니까, short sentence죠? 긴거 말고요. 짧은 문장의 문제들. 이거부터 그냥 다 풀어버립니다. 1번부터 50번까지 중에서. 스킵 하면서 빨리 풀수 있는 거 그냥 다 풀어버리세요. 1번부터 50번 중에서. 빨리 풀수 있고. 내가 딱 봐도 이건 답이 이거밖에 없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캡슐라 패턴. 뭐 숄더 캡슐라 패턴 나온다던가. 뭐힙 캡슐라 패턴 뭐 맨날 나오는 거죠. 캡슐라 패턴에서도 나오는 토픽은 나오는 것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거다뭐 외울 필요도 없는 거죠, 사실. 뭐 캡슐라 패턴 나온다던가 아니면 뭐 번디그리 가장 간단한 거 나온다던가 한두 줄짜리 문제들이 막 나와요. 한두 줄 문제가 10개에서 한 15개는 됩니다, 최소한. 20개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빨리 스킵하고 난이도가 높지 않은 문제들이죠. 이거 먼저 그냥 푸세요, 다. 다시 다쫙 푸시고요. 문제를 넘어가면서, 아, 좀 길다. 그러면 체크하시고 넘어가세요. 체크하시고 넘어가세요. 문제가 길면 체크하고, 문제가 짧으면 그냥 푸시고, 체크, 푸시고, 체크, 푸시고, 체크. 뭐, 풀고, 체크, 체크, 체크. 뭐, 상관없어요. 그냥 10분에서 20분 정도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그냥 푸셔도 돼요. 그러면 뭐가 남냐면, 어려운 문제가 남거든요. 시간은 최소한 40분 이상 남게 돼요. 어려운 문제가 남는데, 중급 혹은 어려운 문제 두 개밖에 안 남아요. 그럼 여기서 또뭘 푸시냐면, 내가 풀만한 것도 푸세요. 풀만한 거. 풀만한 거 푸시다 보면, 뭐 제가 체크한 게 보통 15개에서 한 20개는 남더라고요. 나머지 한 30분 정도면. 그러면 이제 이거를 또 깊게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은 스킵하면서 몇번 읽었잖아요. 이 문제를. 그러면 다시 돌아오면, 뇌가 한 번은 스킵했기 때문에 한 번은 그래도 눈에 있거든요. 그러면, 눈에 조금 더잘 들어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문제들, 마지막에 체크된 문제들 있잖아요. 다섯 문제 정도 만약에 남게 되면, 시간이 만약에 뭐한 15분 남았어요. 혹은 10분 남았어요. 그러면 이 다섯 문제들만 집중적으로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를 쓰고 푸셔야죠, 이 다섯 문제. 내가 잘 모르니까.
다섯 문제는 어떻게든 기를 쓰고 풀수 있어요, 20분 동안. 근데 정답률은 사실 낮지만, 이거는 제가 만약에 1번부터 50번까지 그냥 계속 1번, 2번, 3번, 4번 풀었으면 어쩌면 그냥 틀렸을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률을 그나마 가장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남은 시간 동안 가장 많은 집중도를 사용해서 이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문제는 더 맞출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좀 남은 문제들을 집중해서 풀수 있는 방법인 거죠. 나름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더 좋은 방법을 쓰시되, 저는 이제 이 방법을 추천한다는 겁니다. 정말 좋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자, 그래서, 뭐, 일단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고요. 사실, 이 문제풀이에 대한 방법을 제가 좀더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좀 정리해놓은 게 있는데, 뭐, 시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뭐 기회가 되면은 뭐그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이 MBTI 문제 같은 경우는 특히나 답이 문제 안에 다 있고 힌트도 문제 안에 다 있는데 자꾸 이제 문제를 밖으로 생각해서 정답을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정답이 자꾸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더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또 그런 기회가 온다면은 좀더 자세하게 하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자, 핵심 정리. 오늘 이제 강의는 다 끝났습니다. 네. 73점 대 74점 대 똑같습니다. 일단 이것만 하고 바로 Q&A로 넘어갈게요. 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기본서, 카테고리 보시면서 그 토픽을 공부할 때 어떤 게 상위 토픽인지를 계속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토픽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시고요. 이해하시면서 공부하세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게 답니다, 오늘. 자, 그리고, 네, Q&A로 넘어갈게요. 일단